여러분은 동물들의 눈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몇 동물들의 경우 인간의 눈과 매우 다르게 생기다 보니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상함을 넘어 섬뜩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눈을 가져서 마치 안경을 쓴 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안경 원숭이. 보고 있으면 소름 끼치게 생긴 무시무시한 악어의 눈. 물감으로 누가 그려놓은 듯 신기하게 생긴 가오리의 눈 등 괴상하게 생긴 동물들의 눈을 보면 자연스레 의문이 생깁니다. 왜 동물들의 눈은 모양도 색깔도 전부 다르게 생겼을까요? 눈이 저렇게 생긴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편에서는 신기방기한 동물들의 눈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눈의 외관을 결정짓는 것 중에서 색깔이 빠질 수 없겠죠. 여러 개의 홍채색을 가진 주변의 흔한 동물이라면 고양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의 홍채색은 파란색, 연두색, 청록색, 금색, 노란색 등 매우 다양합니다. 흔하지 않지만 좌우의 눈 색깔이 다른 오드아이의 눈을 가진 고양이도 있죠. 고양이가 이렇게 다양한 눈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홍채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의 크기와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이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홍채는 멜라닌 양이 많으면 금색과 같은 짙은 노란색이 되고 멜라닌 양이 적으면 연두색 내지 녹색이 되며 멜라닌 양이 극단적으로 없을 때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갓 태어난 고양이의 경우에도 멜라닌 합성 결핍으로 생기는 선천성 유전 질환인 백색증 개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색 눈을 갖고 있는데요. 멜라닌 세포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고양이의 홍채는 생후 4개월가량이 지나야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고 본래 유전자로 정해진 색이 발현됩니다. 새끼 고양이를 입양한 경험이 있다면 고양이가 커가며 바뀌는 눈의 색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도 분명 있겠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파란색의 홍채가 사실 진짜 파란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눈의 색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의 경우 갈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유멜라닌과 황색에서 적색을 띠는 페오멜라닌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색의 홍채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채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의 긴 파장이 눈으로 흡수되고 짧은 파장이 반사되며 보이는 레일리 산란에 의한 현상으로 파란색 색소로 만들어진 색이 아닌 빛의 반사로 만들어진 색일 뿐이죠. 이는 대낮의 하늘과 바닷물이 실제로는 색이 없지만 빛의 반사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파란색의 홍채는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는 일종의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적으로 열성이기 때문에 그 색을 유지하려면 같은 색을 가진 개체와 교배해야만 파란색의 홍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는 국가인 미국에서 유럽인들끼리 결혼했던 1900년대 초까지는 약 60%가 파란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지만 다양한 외국의 이민자들이 정착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15%가량만이 파란 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글로벌화가 가속된다면 파란색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영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흔히 눈동자라고 부르는 동공은 안구의 한 가운데에서 홍채에 둘러싸여 있는 검은 부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 짙은 갈색인 홍채의 가운데로 동그랗고 검은색인 동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공을 홍채의 근육이 크기를 조절하여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기능을 하는데 빛의 광도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게 조절해줍니다. 홍채의 경우 멜라닌 색소에 따라 여러 색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동공은 모든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새까만 색인데요. 여기에서 대부분 모르셨을 만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공은 검은색이 아니라 사실 색이 전혀 없는 투명한 색이죠. 동공은 빛이 체내에 들어오는 일종의 관문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빛이 온전히 들어오려면 투명해야만 하죠. 투명한 동공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안구 내부로 유입된 빛이 반사되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동공에 유입되면 안구 내벽의 붉은 빛이 투명한 동공에 비쳐 빨갛게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어두울 때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을 때 눈에 마치 레이저가 나오는 듯 보이는 정목 현상의 원인입니다. 몇몇의 동물들은 이런 동공의 모양이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동그란 동공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동물들의 동공을 보면 매우 심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동물들의 동공이 제각기 다르게 생긴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와 영국 더럼대 공동 연구팀이 육상동물 214종의 눈을 연구했는데 먹이 활동의 방식과 활동 시간대 등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고양이의 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세로형 동공을 가지고 있죠. 어두운 밤에 보는 고양이의 동공은 동그랗고 커다랗지만 빛이 밝은 낮에는 동공이 세로로 길게 작아집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동공이 실처럼 작아지는데 귀여운 원형의 동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반지의 제왕에 등장했던 섬뜩한 사우론의 눈이 연상되죠.
이런 세로형 동공을 가진 동물은 주로 삭, 스라소니 등의 소형 고양이과 동물, 그리고 여우, 뱀, 악어, 도마뱀 등이 있습니다. 세로형 동공을 가진 동물은 대부분 지면에서 높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사냥감을 타이밍을 노려 사냥하는 작은 매복형 포식자입니다. 매복을 하여 사냥하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냥감에 집중하여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바로 세로형 동공의 눈이 거리감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눈에서 오는 각도의 차이, 즉 양안 시야가 거리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와 함께 심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에 고양이의 동공 모양처럼 세로로 길쭉한 조리개를 끼우면 세로는 심도가 얕아 거리감이 좋아지고 가로는 심도가 깊어 거리감이 떨어지는데, 세로형 동공을 가진 동물이 사냥감의 거리 정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세로형 동공은 수축과 팽창의 시간이 짧고 적은 광량에도 잘 볼 수 있어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서의 활동에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연구팀에 따르면 초식동물 가운데 약 85%가량이 앞서 알아본 세로형 동공과는 정반대로 가로로 긴 동공을 가졌음을 밝혀냈습니다. 양이나 염소, 말 등이 이에 해당하죠. 가로형 동공은 거리감 대신 넓은 시야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포식자를 더 빨리 발견해서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머리를 들고 있든 풀을 뜯기 위해 아래로 숙이든 눈을 아래 위로 최대 50도가량 회전시켜 동공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여 경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눈을 돌릴 수 있는 각도의 1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피식자의 위치에 있는 초식동물들은 대부분 눈이 전방이 아닌 측방을 향해 있는데요. 이 또한 같은 목적입니다. 두 눈의 시야가 만나는 양안 시야를 포기하고 최대한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눈과 눈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것이죠. 말의 경우 그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각이 고작 3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정면을 향해 있어도 후방에 있는 사물을 거의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인간이나 사자, 늑대, 곰, 독수리 등은 사냥감을 추적하고 쫓아가서 잡는 대형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원형 동공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낮에 사냥감을 추적하고 쫓아가 사냥하는 활동형 동물의 유리한 형태죠. 최상위의 포식자들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염려가 거의 없어서 후방까지 자세히 볼 필요가 없고, 따라서 두 눈의 위치가 전방을 향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양안 시야가 넓어져 거리감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며, 수직과 수평의 심도 변화가 일정해 사냥에 있어 밸런스가 잡혀있는 동공의 형태입니다. 가오리나 메기, 넙치 등은 아래로 누운 듯한 초성딸 모양의 희한한 동공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동공은 물속에서 빛이 왜곡되는 현상을 완화해주고 빛의 대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먹이를 찾거나 주변에 숨어있는 포식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광활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육지 동물들처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갑오징어는 어류 중 거의 유일하게 동공의 수축과 확대를 할 수 있는 종이며, 시력이 0.8 정도로 매우 뛰어난 것으로 유추되는데, 일반적인 물고기의 시력이 0.2 정도이니 어류 중에서는 탑클래스의 시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오징어는 매우 특이한 모양의 동공을 가졌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 동그란 모양이 되지만 밝은 곳에서는 W 모양을 하고 있죠. W형 동공도 초성딸형 동공과 비슷하게 물속에서 빛이 왜곡되는 현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빛의 대비를 높여주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빛 흡수로 원거리 시력의 향상에 탁월한 동공 모양이라고 합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와 영국 더럼대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바와 같이 동물들의 눈은 각 개체의 생태적 먹이사슬의 위치, 즉 먹는 쪽인지 먹히는 쪽인지에 따라 눈의 모양과 위치가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보여지는 시야 범위와 시야 각, 그리고 시각의 질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의 경우 늑대를 인위적으로 개량해 길들여온 종인데, 늑대와 개의 눈빛을 보면 같은 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다르죠. 늑대는 동공이 반쯤 가려져 노려보는 듯 날카롭게 쳐다보지만, 개는 동공이 훤히 드러나 보여 눈이 초롱초롱하고 애절한 눈빛을 발산합니다. 개는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면서 눈 주변의 근육이 진화됐는데요. 이는 사람에게 친화적인 눈빛을 발산하기 위해, 그리고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 눈빛을 이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의 종에 따라 제각각 다른 모양의 눈은 자신의 환경과 신체에 맞게 독자적으로 진화된 대자연의 경이로운 흔적입니다. 그리고 비록 눈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살아남는 것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